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제주교차 징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비가 추적추적 위쪽 아래쪽 다 내렸는데요. 제가 어제 쇼 프레시 끝내고 오늘 당일치기로 좀 제주를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UCC 업로딩 시간이 조금 뭐 그래도 뭐 별로 늦는 건 아닌데요.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제주도 조철이 또 이제 한 달을 조금 넘었죠. 한달 제주도 이사 가는 게. 그래서 그 스튜디오 짓는 거 중간 점검도 좀 하고, 조철의 그 자마, 비니미니 내려가는 곳, 그 목장도 좀 잠깐 들려보고, 목장장님도 좀 만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그 내려갔는데, 제주도 마주님들, 뭐 이름을 대면 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마주님들인데, 대부분 이제 제주만 있는 마주님들도 있지만 부산하고 과천하고도 이렇게 말을 집어넣는 마주님들이 또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제주 떠벌이 안진위원이 PR을 잘 해놨는지 마주님들 몇몇 분이 이미 조철이 또 내려온다는 거 소식을 또다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악수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도 좀 잠깐 나누고, 아무튼 그러고 왔습니다. 조철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뿐만이 아니고, 뭐, 과천이고, 부산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마에 소스가 없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소스가 없다, 그러는 거는. 있어도 안 믿는다라는 말이지, 없다 그러는 거는 경마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조철의 캐치프레이드가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다인데, 기본 베이직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약간, 혼돈이 올 때는 있겠지만, 내가 뭐, 2번 벨리브리는 안 보는데, 2번 벨리브리 마주나 2번 벨리브리 조교사가 이빠이 쏜다 그러더라. 그럼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죠. 또 흔들리는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철의 생각대로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무튼, 특히나 이 제주 경마는 그런 게 조금, 퍼센테이지가 좀더 많죠. 과천이나 부산보다. 뭐말 돌리지 않고 일명 소스라는 건데요. 정보. 아무튼 조철이 현재까지도 제주 경마 뭐 넘버원이다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도 넘들 맞추는 것만큼은 맞춰가고 있는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철이 이제 제주로 이사를 간 후에 그 주변에 제주 뭐 마주님들이나 마주님들은 물론이고 그 조교사님들도 그렇고 또뭐 기수들도 그렇고 좀더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주변이 좀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조철의 예상은 소스나 정보나 또는 뭐 조교장이나 예시장이나 이런 것보다 마필의 기본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전기와 추리가 제1 예상의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추천 경주죠. 4경주부터 시작합니다.
4, 6, 8, 11, 12. 4, 6, 8, 11, 12.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예요. 4경주, 8경주, 12경주. 나머지 일반 경주도 조철의 생각대로 공부한 대로 들어오면 많은 적중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했던 매주 방송하죠. 수요일 저녁 9시에 방송하는 금요일 제주 경마 미리 보는 예상 수요 프레시 항상 여러분들께 조철이 공부한 엑기스를 다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뭐 미박 센트를 필두로 몇 마리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갖고 좋은 결과가 있던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조철은 그거를 엮어먹질 못했어요. 4번, 7번 둘 중에 한놈 놓고 때린다 그러다가 7번 비박센트가 아니라 4번을 놓고 때려가지고 메인승부로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땅을 쳤는데, 아무튼 조철의 수요 프레시를 보고 좋은 결과 있었다는 여러분들의 그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조철의 이런 징검다리 예상이나 아니면 어제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나 이런 거에 비록 조철의 유료 뭐 ARS나 SMS나 이런 거 유료로 신청하는 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라도 좋은 결과 있으면 조철의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4경주죠, 4경주. 자, 첫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예측권 20장. 첫 번째 승부처지만, 최소한 방어까지는 적중은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신있게,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을 조철의 전매 특허죠. 조철의 찍어 먹기. 시원하게 한방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자, 4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점 B형이고요. 자, 12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 5개 경주는요, 아마 전부 찍어 먹기 경주로 제가 고른 것 같아요. 일부러 어려운, 물론 뭐 배당이 많이 나오면 좋은 달러박스 경주들도 있지만, 그래도 맞춰 먹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다섯 개 승부처 중에서, 기실 메인 승부 같은 거에 2개 정도만 주력으로 갖다 꽂으면 그날 경마는 이기는 거죠. 이게 받치기 받치기로 들어오면 이제 막 갈증만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력 한방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제주 4경주는요. 이소연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8번마 역대 제일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역대 제일이라는 마필 8번. 자, 이제 600 이하에서 뛰다가 이제 1200만 원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1200만 원 편성해서 뛰던 놈들 중에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뭐 직선에서 그냥 꾹 잡고 여유롭게, 툭툭 치면서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 이소영 기수의 9번마 역대 제일은 대가리인데, 역대 제일은 대가리인데, 자, 4경주 1200만원, 900m. 뭐, 경주 거리가 100m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대가리로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데뷔래 3연속 입상인데요. 한번 2착이고 두번 우승인데, 뭐, 선행, 선입, 추입.
나무랄 거 없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까지는 이소영 기수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까지 뭐잘 타내면 기수 바뀔 일 없겠죠. 고영덕 마방에서 뭐 계속 밀어주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8번마 역대 제1을 대가리로 후차권 한 5마리 정도로 갑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꺾어도 되겠고. 자, 1번마 최고대장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 쏘고 나가서 널널하게 갖다 꽂은 놈이 되겠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받았어요. 자, 3번마 더 빠르게 있습니다. 장우성이가 또 타는데, 장우성이가 직전 경주 손칩 종개로 날라왔던 놈이고, 요 놈은 이제 1200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600에서 우승을 한 놈이고, 3번은 1200에서 우승을 한 놈이고, 900m도 경주 경험이 또 많은 놈이 참고적으로 3번마 더 빠르게입니다. 자, 4번마 세계 스타. 더 빠르게 이어서 2착이었죠. 선행 갔다가 잡혔어요. 더 빠르게한테. 안덕수 기수가 다시 한번 선행 출하에 나가면서, 만약에 이 4번마 세계 스타가 선행을 가버리면, 이 1번마 최고 대장이 좀 껍껍해질 경우도 있겠죠. 안 그러면 두 놈이 박킹을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놈이 1번, 3번이.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네, 5번마 달의 전사는 직전 경주 출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놈이 또 5번마 달의 전사입니다. 5번마 달의 전사. 자, 그다음에 외곽에 한 마리 약간의 배당마를 추천을 드리면 요 10번마 광아의 골드인데요. 앞에 가는 놈들이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더 빠르게 세계 스타에 이어서 곽석이가 3착으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기 뛸 만큼 뛰었어요. 이 6번마 더 빠르게 장우성 기수가 잘 탔던 그런 경주였죠. 2착은 될수 있었던 건데. 자, 아무튼 1번마 광아의 골드. 역시 이 광아의 시리즈는 대부분 추임마들이 많이 있어요. 광아 시리즈가. 자, 요거 10번마 광아의 골드라는 마필도 차근차근 걸음이 늘어가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자, 요 8번마 역대 제1을 대가리 놓고, 자, 요 5마리 중에서 거꾸로 꺾고 때릴 놈 때리고 시원하게 한방 꼬랑지로 걸린 딱한놈 제가 W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대길이에다 때린다는 그림이 아니겠죠, 그죠? 대길이 맞고 오늘 바치던 빼던 어차피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승부 보는 거는 짭짤한 배당 하나, 어차피 8번마 역대 제일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뭐 우리 큰 배당은 나오질 않겠습니다만은. 자,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이니만큼 조철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첫 번째 승부 뽑아놨으니까 뭐 주력 방어 어떤 거에도 걸리기에는 걸리지만 이왕이면 주력 한 방으로 첫 승부에서 시원하게 장학금 한번 찍어 먹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9번마 초강수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놈을 꺾고 어떤 놈에다가 주력으로 때리냐, 자, 요게 관건인 그런 경주가 되겠죠. 자, 9번마 초강수
뭐몇 연승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현재 4연승 중인데요. 이마필 역시도 선행, 선입 다 자유로운 그런 마필인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앞에도 가고 뒤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앞뒷방이 다 있다는 그런 장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부담 중량이 60kg까지 올라갔지만, 60kg까지 올라갔지만, 9번마 초강수를 빼고는 이번 경주 논하기가 좀 깝깝스러운 그런 경주다. 9번마 초강수. 자, 이번 경주 대가리입니다. 자, 9번마 초강수를 놓고 덜 팔리는 한 놈, 덜 팔리는 한 놈이 딱 걸렸다. 덜 팔리는 한 놈. 자, 아마 9번마 초강수를 놓고, 직전 경주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 올라온 6번마 일사만리가 최저배당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죠. 자, 9번마, 초강수는 대가리고, 이소연이 밑줄 쫙 긋고 있습니다. 최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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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거기에 또 2연승, 그러니까 4전 동안 한번 삼창 미끄러지고 3번 대가리 쳤던, 자, 이 6번마 일사만리. 자, 이번에 이제 제주마 5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3kg를 받았어요. 핸디캐퍼들이 마필의 능력을 좀 세게 평가를 했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제주 6경주 레이팅 40까지입니다. 제주마 5등급. 이 9번마 초강수를 놓고 6번마 일사만리가 최저배당으로 가지만 뭐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번마 일사만리보다, 자, 요번 경주에는, 일사만리가 지금 선행 갈 것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 다 보이는 전적표이기 때문에, 또 일사만리가 직전 경주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갔고, 직전 4월 23일 경주에도 슬금슬금 갈고 넘어가서 아주 대차로 낙승했고, 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일사만리 다 때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경주 거리도 1000m로 늘었고 레이팅 이제 40까지로 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6번마 일사만리를 때려잡으러 갈. 물론 9번마 초강수가 이제 후미에서 덮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6번마 일사만리보다 조금 더 앞선을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 괴롭히면서 자, 요놈이 이겨줄 것으로 노리는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렸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승부를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승부는 대부분이 다 제가 볼 때는 오전장 경주는 10배 이하짜리 승부인데 때리고 마치기 인기 막 꺾는 그런 승부가 되겠고, 후반부 가면서는 중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4경주에 이어서, 자, 6경주도 9번마 초강수 놓고, 최저배당인 6번마 일사만리는 받쳐만 가든, 꺾고 가든, 하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에다가, 짭짤한 중배당에다가 시원하게 한 사리 갖다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두 번째 승부처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중배당 노리러 가는 8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자, 오늘 제가 중배당을 노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한번 가야죠. 예측권 20장.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10배 이하짜리가 아니라 10배 이상짜리를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축에 붙여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번마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 요번 주에 승군전 맞았습니다. 승군전. 이제 5군에서 제주마 4군으로 올라온 9번마 화양연화인데요. 얘도 앞뒷방이 다 있는 놈이죠. 직전 경주에 슬금슬금 그냥 선행 가려는 의지도 필요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갔는데도 앞선으로 그냥 갈고 나가서 직선에서 여유롭게 대가리 까고 승군을 했습니다. 얘는 전현준 기수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마필에 무리를 안 줍니다. 무리를 안 줘가지고 마필을 믿고 전현준 기수가 아주 편하게 타내는 그런 마필이 바로 9번마 화양연화다. 자, 이번 경주 비록 승군전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 9번마 화양연화 이번 경주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제주 8경주 레이팅 41에서 60까지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 8번마 9번마 화양연화 최근 그래프도 괜찮죠? 4회 전적 동안 3월 5일 한번 3착으로 미끄러지고 말고는 전부 입상권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 한 번. 자, 9번마 화양연화 이번에 승운전 맞아가지고 3km 감량에 전현준이 또 자가용이기 때문에 입마 호흡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자, 이제 이 9번마 화양연화는 대가리인데, 이 9번마 화양연화는 대가리인데, 자, 이 제주 8경주의 후차권에 어떤 놈을 때릴 거냐? 후차권에 이게 지금 제가 그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린 그런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번마 올레 요정이 박성광으로 바꿔놓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선행 출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3월 19일 성광이하고 호흡을 맞춰서 2착 승군했습니다. 2착 승군 아쉽게 승군한 다음에 한번 걸음 재봤고 직전 경기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번에 다시 박성광이 태워놓고 뭐 최저배당 팔 수밖에 없죠. 자, 저는 3번마 올레 요정이 뭐 어디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뭐안 간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3번마 올레 요정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두 놈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마 한 놈은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릴 것 같고, 한놈 팔려도 어차피 한 20, 30배 이상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철이 대가리 9번마 이 화양연화에 붙여서, 9번마 화양연화에 붙여서, 3번마 올레요정보다는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다라고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노렸죠. 딱두 마리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아마 현장에서 주력 두 방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한 놈을 주력 한 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수요 프레시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뭐두방 그냥 똑같이 동등으로 가셔도 배당이 아주 흡족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9번마 화양연화 놓고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아나짜리 두 마리 여러분들 다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 수요 프레시 안 보신 분들은 조철 스타일 유튜브 들어오시면 어저께 거 라이브 컨텐츠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경제 해설이 아주 전개도까지 제가 잘 그려놨을 거니까 자 그거 참고하셔갖고 자 이번 두 번째 매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12경주입니다. 12경주. 자 오늘은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경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가리들이 실수를 하면은 또 사람 지진 나죠. 자 오늘은 대가리 마필들 좀 뭐 늦발한다든지 고착한다든지 뭐 이런 좀 어떤 경주 외적인 그런 변수만 아니면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제주 11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1에서 100까지 자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서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11경주 오늘 네번째 승부처 6번마 1사십리 예, 어차피 뭐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겁니다. 대가리 팔릴 거지만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6번마 1사십리를 대가리로 놓고 제가 요 뒤에다가 10배짜리 한 분역 쓰신다 그랬죠. 10배보다 조금 현장에서 더 나올 수도 있겠고 조철이 A급 승부라고 또 지저대면은 A급이니 메인이니 이런 거 주력 한방 또 지저대면 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는 배당판이 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6번마 1사집리는 대가리로 가도 자 강대은 마방에 6번마 1사십리 안덕수가 계속 타고 있는데요. 레이팅 81에서 100 편성에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6번마 1사십리 이제 레이팅도 꽉 찼죠. 레이팅 97 그죠?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을 해야 됩니다. 자 6번마 1사십리는 뭐 안쪽에 보니까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행 가는 놈이 얼핏 보면은 9번마 타이슨 밖에 안 보입니다. 9번마 타이슨이 직전 경주에도 인코스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잡고 선행 나갔는데도 3착으로 따였어요. 배당 낼 뻔했죠. 자 요거 안덕수 기수가 타다가 박성광이한테 다시 넘겨주고 6번마 1사십리에 제대로 또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주 11경주는 6번마 1사십리는 뭐 앞에 가든 따라가든 대가리가 왔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막 후착 난립을 합니다. 자 2번마 요 제천대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 1200 경주거리 유의하게 잘 보십시오. 1110에서 올라온 놈들도 많습니다. 자, 2번마 이 제천대성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코스 들어갔고, 자, 전현진 요거 자가용인데 계속 요게, 최근 4회 전적 동안 전부 1, 2, 3이 팔렸죠. 전부 1, 2, 3이 팔려갖고 입상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경주 내용마다 다 따져보면 경주가 다들 꼬였어요. 유일하게 안 꼬였던 게 바로 요거 3월 26일 경주 요거 하나인데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최적 전개로 인코스 파면서 경주거리 하나도 손에 안 보고 몸싸움 안 하고 이런 게 최적 전개죠.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게 편하게만 전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번마 제천대성은 다시 한번 2번 게이트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번에 문성호 기수라는 것도 조금 껄쩍지근하고 차라리 현준이가 나은데. 자, 이번 제천 대선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는 마필이 바로 이번 제천 대선이다.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직전 경주 시종일관 외곽으로 밀리면서 아쉬움 남겼더니 5번 마량. 그 다음에 외곽에 8, 9, 10, 11, 12. 자, 이 8번 미래동산부터 마필명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전부 어떤 놈이 갖다 쑤셔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11환 이타임 12번 삼천지교까지. 저희 삼천지교도 직전 경주 대가리 팔리고는 핫바지 짓거리 했죠. 문현진이가. 자, 요번에 김영석이로 요것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기 대가리 팔리고 빼먹은 거냐? 아니면 마필 못한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빼먹은 건 문현진이가 다시 타겠죠. 그죠? 최기호마방에서 뭔가 좀 불만의 표시로 김영섭이로 바꿔놓은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제주경마 11경주 1200m 레이스 6번마 1460리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10배짜리 한 군역 들어간다. 자, 그럼 어차피 대길이 팔리는 2번마 제천대상은 받치든지 빼든지죠. 주력 한 방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2번마 제천대성이 아닌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노리는 한 놈, 깔끔하게 갖다 한방 쑤셔가지고 예측권 10장이면 이것도 상한가 바로 넘어가는 10배짜리 10장이면 상한가죠, 그죠?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제주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 자, 제주마 2등급 경주로 오늘 마지막 출발을 합니다. 자, 요번 경주 1000만 원 상한가, 짭짤하게 좀한 방, 찍어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개 경주 승부처에 전부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배당으로 때릴 그럴 경주들이니까 뭐999 배당처럼 이렇게 소액으로 해갖고 황구라 하는 그런 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빠따질 하시고 배팅 좀 하시는 분들은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마치기로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라마 2등급의 14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41에서 70. 자, 제주마 12경주 1400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대가리 그냥 오늘 이서영 기수가 한 서너 구라 할것 같은데요. 자, 1번마 제갈량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금 밑줄 짝입니다. 전현준이 문성호 문성호. 문성호가 세번 탔습니다. 요거 1월 15일 경주까지. 그다음 경주에 현준이가 한번 타고 그다음에 성호 성호. 자, 요번에 이소연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이소연.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대가리인데,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고, 거기에, 승군전이라고 이제 5km까지 빼고, 모든 날개를 다 달고, 이소연이 그냥 한구라 주셨다 주셨어. 자, 기본 능력 앞서 있는 2번마, 1번마, 제갈량. 자, 대가리로 놓고, 대가리로 놓고, 후차게 한깡 찍어 먹는, 한건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 제주 12경주다. 자, 이 1번마 제갈량 놓고요. 후차기 정신없이 팔립니다. 2번마 검은바다부터 해갖고,
이 3번 뭐 하늘미로 있죠. 하늘미로 요거 하나만 X표 하시고 나머지 4번부터 10번 말 리듬파워까지 2번 말 검은파다 포함해서 이거 어떤 놈이 들어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제 찍어 먹기에 진수가 나오는 거죠. 뭐 불안한 인기만 꺾고. 이런 찍어 먹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불안한 인기마를 어떻게 꺾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죠. 많이 달고 가면 지는 거고. 그래서 뭐 씩씩하게 단박 막건이 제일 좋겠지만은 경마가 단박 막건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다 그랬죠. 내 돈으로 배팅을 안 하는 예상가나 아니면 아주 소액으로 그냥 장난치는 유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단방으로 때리든 인기 1위 이런 거 제갈량 꺾고 배팅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거는 그분들 마음이고. 하지만 실전 배팅을 하면서 승부를 한번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배팅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무모한 짓이고 실전 배팅은 그래서 그렇게 배팅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조철이 항상 이 제 꼭대기에 써 있는 게 뭡니까? 조철의 실전 배팅입니다. 실전 배팅. 내 돈으로 내가 배팅을 하는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 마번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구멍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황당한 마번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철이 배팅을 하는 그대로의 마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조철의 실전 배팅. 자, 이런 진검다리 예상 방송이고 또 조철의 실전 배팅 현장 예상이고 문자 음성 조철의 실전 배팅 다 똑같습니다. 세 개가 삼위일체죠. 현장 예상 다르고 음성 예상 다르고 문자 예상 다르고 또 내가 배팅하는 거 다르고 이거는 양아치 중에서도 센 양아치 3종 세트죠. 그죠? 하지만 이 삼위일체 언행일치로 가야 회원님들도 믿고 때리는 거죠. 이거 조철이도 이렇게 때려서 상한가 때렸겠다. 조철이 이거 오늘 삑살이 나갖고 많이 뒤졌겠다.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12경주 세 번째 메인. 자, 1번마 제갈량 놓고 뭐 각설하고 시원하게 찍어 먹기로 상한가 한방 때려 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12경기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뭐 비가 구질구질 오고 그런데 이런 비 오는 날은 일찌감치 그냥 집에 귀가하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좀 뜨끈뜨끈한 거 얼큰한 거 동태국이나 저는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와이프가 동태찌개 끓여놨다 그러더라고요. 허기가 집니다. 빨리 가서 이제 밥 먹어야 돼. 이거 올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